육육 통합발 제가 자주 누누이 말씀드린데요. 요즘 핫한 댄스죠. 육육 통합발 그 기본발을 교과서적이고 모범적인 답안 같이 펼쳐주시는 조성래 사부님을 모시고 육육 통합발에 대한 기본발 1번서부터 18번까지 8번까지의 그 기본발을 우리 시청자님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발이 춤 사위가 육육통합 리듬 댄스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지금 많이 하시는 춤 장르가 뭐 따닥발도 있고 이사륙도 있고 여러 가지 장르가 있지만은 그것은 남자는 오른발 위주로 노는 거고 여자분들께서는 왼발 위주로 놀기 때문에 이게 운동신경이 한쪽에 편중이 되어 있다고 조금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 육육통합발인데 이것은 남자발, 여자발이 따로 없고 똑같습니다. 남자가 오른발로도 섰다가 왼발로도 섰다가 똑같이 서기 때문에 여자분하고 춤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따라하기도 쉬우면서 이 리듬감이 전신 운동이 이제 다른 거에 비해 가지고 전신 운동이 된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카운트로 해서 기본발 8가지를 제가 이렇게 살짝이 부연 설명을 드려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이 이 중립박인데 쿵짝 쿵짝. 남자는 항상 오른발이 뒤로 내려갑니다. 4, 5, 6, 2. 왼발이 여자 발이 왼발은 항상 올라가는 발. 4, 5, 6 하나는 잡으시고 둘을 붙이시고 4, 5, 6 하나를 잡으시고 둘을 붙이시고 이것이 기본 베이직이면서 일명 체인지 박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두 번째는 포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1번 박은 상하로 움직였지만은 이것은 옆으로 좌우로 움직이는 발입니다. 4, 5, 6, 2, 4, 5, 6, 2, 4, 5, 6, 2 이렇게. 자, 세 번째는 죽인 발인데 이게 이제 육박인데 육박으로 노는 발인데 쿵을 죽이고 짝으로만 이제 발을 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홀수가 쿵이고 짝수가 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쿵, 짝, 쿵, 짝. 4, 6, 2. 4, 6, 2. 4, 6, 2. 이렇게.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네 번째가 일자 스텝인데 일자 스텝은 많이도 서면서 모든 테크닉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때 서는 발이 주로 일자 스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일자 스텝은 쿵짝 쿵짝 4, 5, 6, 2 4, 5, 6, 2 4, 5, 6, 2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5번부터 8번까지는 조금 응용을 했는 발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5번 발은 1번 체인지 발에서 덧붙였다고 보시면 돼요. 4, 5, 6, 2 4, 5, 6, 2 4, 5, 6, 2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것이 원박이고 여섯 번째가 차차차발. 차차차발. 자, 쿵짝 쿵짝 4, 5, 차차차 둘 4, 5, 차차차 둘 4, 5, 차차차 둘. 요거를 하실 때 좀 주의하실 거는 보폭을 똑같이 하시지 마시고 4, 5를 길게 올라가셨다가 6을 6박에 양발을 닿습니다. 그리 반박씩 쓴다고 보면 6, 하나, 둘 4, 5, 6, 하나, 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7번 자, 커트발이라고 그 명칭을 붙였는데요. 그것은 쿵짝 쿵짝 4, 5, 6, 2 4, 5, 6, 2 4, 5, 6,
이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덟 번째는 엣지발. 말 그대로 좀 엣지스럽다고 해가지고 제가 엣지발이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쿵짝쿵짝 4562 456 하나 둘 456 하나 둘 456 하나 둘 요거를 하실 때 좀 주의할 것이 뭐냐 하면은 456 하나 둘 이러면 똑같아요. 갔다리 왔다리 요거보다는 춤사위가 더 이쁘게 하시려 그러면은 456을 하시고 하나에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발이 움직였다가 왼발 앞발이 움직였다가 이에 뒷발을 모으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 둘 이러면 이렇게 한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456 하나 둘 456 하나 둘 이렇게 하신다. 아이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역시 모범 답안지와 같은 정갈한 모습으로 티칭해 주셨는데요. 이 66 통합발은 지금 무엇이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여지껏 따닥발 꺾기발을 하느라고 나이 젊은 사람의 춤인 것 같거든요. 따닥발 꺾기발은. 근데 이 66 통합발은 나이가 60대 전후 70대 전후까지도 즐겨 출 수 있는 춤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젊은 세대 춤을 따라가느라고 아주 혼났습니다. 전국의 유명한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지도를 간간히 받았는데 그 배움의 끝은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66통합발을 이걸 겪고 나서는 뭔가 내 세상이 온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아, 내 나이에 맞는 거 여지껏 맞지도 않는 옷을 꽤 맞춰 입으려고 고생했는데 아, 이 66통합발이 나오고서는 아, 내 나이에 맞는 그런 춤인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앞으로 이 핫한 댄스 66발 보급을 위해서 우리 조성래 사부님이 많은 애를 써주시겠는데요. 고맙다고 감사 인사드리고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이 이 준비박인데 쿵짝 쿵짝 남자는 항상 오른발이 뒤로 내려갑니다. 4, 5, 6, 왼발이 여자 발이 왼발은 항상 올라가는 거예요. 4, 5, 6 하나는 잡으시고 둘을 붙이시고 4, 5, 6 하나를 잡으시고 둘을 붙이시고 4, 5, 6, 2 4, 5, 6, 2 4, 5, 6, 2 이렇게 4, 6, 2 4, 6, 2 4, 6, 2 이렇게 4, 5, 6 4562 4562 이렇게 4562 4562 4562 이렇게 45차차차 둘 45차차차 둘 45차차차 둘 4562 4562 4, 5, 6, 2 이렇게 하시고 4, 5, 6, 2 4, 5, 6, 하나, 둘 4, 5, 6, 하나, 둘 4, 5, 6, 하나, 둘